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전에 두 짐승 세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이 두 짐승의 아주 주체 세력들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 또는 히브리 사람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시리즈를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같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신학계에는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둘로 갈라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룹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 구약 때는 맞았지만 신약 때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신학 사상이 전 세계에 지금 깔려 있어요. 그와 반대로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소위 그 세대주의라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귀족 그룹이다 라고 또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견해가 상충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의 주축 역할을 하는 민족이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또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프로 이스라엘 그룹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분들을 사랑해주면은 우리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아주 소위 극단적인 차원에서 친이스라엘 그룹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반유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냐면은 복음주의 안에서 다는 아니지만 친이스라엘 그룹들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 세계적인 현장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소화해야지만 이 시대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또 기독교의 복음을 더 심도 있게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좀 더 특별한 차원에서 이스라엘 시리즈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스라엘 시리즈를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서론적인 말씀인데요. 제목이 이스라엘이 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그러한 그 구조 속에서 조교 팀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때 이스라엘을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면 창조 목적 학교. 이 창조 목적 학교라 그러면 7000년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7000년 이 세상. 이것이 창조 목적 학교인데 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구조가 있어요.
우리 항상 공부해 왔지만 다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실 때 필요해요. 학교니까 학교의 구조를 딱 보면은요. 항상 우리가 구조를 볼 때 첫 번째는 교장이 누구시냐? 이 7000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에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교감이 있죠. 그 교감은 사탄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는 학교의 교훈이 그러면 뭘까? 학교니까 교훈이 있거든요. 요 교훈은 제가 한 세 가지로 봤어요. 첫째는 창조 목적을 배우자. 이렇게 이제 학교 정문에다 크게 붙여놨어요. 두 번째는 교훈이 창조 목적을 깨닫자. 세 번째 교훈은 창조 목적에 순종하자. 이렇게 교훈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 학생은 누군가? 그러면 학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학생인 거예요. 이분들에게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7000년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정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이 두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디자인하셨어요. 첫째, 소수인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요분들은 아주 소수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머지의 다 이방인들. 이건 다수예요. 엄청 많아요. 이 다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로 구분을 시켜놨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 하나님의 자녀 중인 유대인들, 요 분들을 왜 이렇게 분리시켰나? 이방인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분리시켜가지고 이 다수의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 창조 목적의 아주 절대성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 유대인 그룹들을 선별하여서 차출해 놨어요. 분별해 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학생이지만 교사 역할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부했지만 좋은 교사 팀들이 누굽니까? 교장 선생님 측의 분들이 전사들이에요. 두 번째 좋은 교사팀이 지금 학생이면서 또 조교 노릇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조교팀들이다. 제가 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나쁜 교사들이 있죠. 이 학교 안에 소위 악한 천사들이. 나쁜 교사들, 거기다가 또 사탄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분들도 다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디자인하신 사람들이, 악한 천사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그리고는 학교이기 때문에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뭘 공부하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 한 핵심 일곱 가지의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뭘 공부하냐면 삼위 하나님이 누구냐? 삼위일체론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으로 내려오신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세 번째는 그분의 구원을 어떻게 했느냐? 구원론, 이분의 구원론. 네 번째는
성령론, 다섯 번째는 성결론, 어떻게 성결하게 사느냐, 여섯 번째는 선교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나누느냐, 선교론이, 그리고 마지막째로 종말론이, 이 일곱 가지의 아주 핵심 필수 과목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 과목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 시리즈로 하는 것은 이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부수 과목들이, 선택 과목이. 우리가 학교 시스템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학 또는 이스라엘 론, 이것은 선택 과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선택 과목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이 선택 과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놀랍게도 이 필수 과목의 일곱 가지 과목 있죠? 그 일곱 가지 과목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에 가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심도있게 공부할 텐데,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구나. 기독론의 그분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구원론이 어떻게 전개돼서 어떻게 이것이 현실화됐구나. 기타 등등 이 모든 종말론까지 이스라엘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일곱 가지 핵심 필수 과목들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더 높이 이해가 되고 더 넓게 이해가 되고 더 길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요 이스라엘 학문이 이런 도움을 주는 도움이 역할하는 그러한 특별한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교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이 조교. 이 조교는 무슨 뜻인가?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소대장을 하면서 소대원들에게 이제 소대 전투는 어떻게 한다, 중대 전투, 대대 전투는 어떻게 한다, 이제 전투를 이제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마다 항상 뭐가 있냐면 군대는 조교팀이 있어요. 훈련된 소대 전투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을 훈련을 받은 조교팀이 있어요. 그래서요, 부대원들 쭉 있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조교팀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먼저 모범을 보여줘요. 전투는 어떻게 한다, 소대 전투는 어떻게 한다, 총은 어떻게 쏜다 하면서 조교의 시범이 있어요. 그 조교의 시범을 실제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쭉 조교의 시범을 보면서 아하, 실제 전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그래요. 비행기에서 요새는 그 스튜어디스들이 나와가지고 마스크는 어떻게 쓰고 뭐는 어떻게 하고 나와서 이거 하죠. 이거 들고 나와서 연습. 이거 다 조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교의 역할이 뭐냐면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미리 보여주는 팀들이, 조교는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현장에서, 역사 무대에서, 또는 쉽게 말하면 연극 배우들의 연극 무대에서. 그리고는 어떻게 보여주느냐?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도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그러니까 오디오와 이 비디오 방법으로 실체가 어떻게 할 것을, 실체가 누구인 것을 요 조교들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조교팀으로 차출된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냐?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또 창조 목적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절대성과 중요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성경책으로만 적어놓고 읽게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는 창조 목적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하면 지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깨닫고 내가 느끼고 이 수준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무대 위에 띄워놓고는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이방인이 99.9%가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책으로만 눈으로만 보고 오디오로만 듣지 않고 시각으로 시청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청각 디자인을 하시고는 한 민족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뛰게 하는 거예요. 예. 드라마의 연극 배우들이 뛰는 식으로. 예. 이 뛰게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창조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무대에서 뛰도록, 우리를 위해서 뛰도록 디자인하시고 차출한 그 족속 하나가 이스라엘 족속인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이 팀장을, 누굴 만들었냐? 아브라함을 팀장으로, 이제 선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뛰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아하, 교장 선생님의 뜻이 뭐구나. 저분들이 뛰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아하, 창조 목적 학교의 교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창조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디자인이 있어요. 이 조교팀들이 그분들에게 뭘 줬냐면,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단다, 요 프로그램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창조 목적대로 잘 순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그 창조 목적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거다, 상당한 어려움 속에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주시고는 요 조교팀들이 그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그래서 혼쭐이 나는 것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그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속에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복 저주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선출해가지고, 주전 언제예요?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을 선출해가지고 복 저주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조금 있으면 제가 좀 자세히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분을 고향에서 살게 하다가 75세가 됐을 때 이분을
디아스포라로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디아스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 고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디아스포라로 딱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뭘 예수님이 보여주시냐면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우리 알죠? 이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부터 이제 네 후손들이 뛸 것인데 어떻게 뛰느냐? 장차 네 후손들이 어떤 나라의 노예로 가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에요. 이 계약에 의해서 이제 이삭 때도 아니고 야곱 때도 아니고 요셉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래서 400년 동안 좀 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오는 이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누굴 통해서 와요? 모세를 통해서 오죠? 그러니까 1500년이 아브라함은 2000년 주전, 출애굽은 1500년이 주전. 이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우리 다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출애굽시키는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내가 칠판에다 항상 써놨어요. 구약의 스토리와 신약의 영적 의미 기억나시죠? 그럼 보세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신약의 영적 의미에서는 이 세상인 거예요. 창조 목적 학계인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물리적으로 연극 배우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지금 뛰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애굽 왕은 누구다? 아하, 이게 사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애굽 백성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아하, 이게 사탄의 자녀들이구나. 이 창조 목적 학계의 구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라마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에요. 그것은 소수예요.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노예된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아홉 가지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애굽 왕이 놓질 않죠. 그래서 이 아홉 가지의 기적은 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이나 율법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의 선행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좋은 행동이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겁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로 겁내요? 열 번째 기적인 유월절 어린 양과 그 보혈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보혈에 의해서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이 디자인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기독론과 구원론의 스토리들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브라함도 실제로 들었지만 자세히 몰랐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이 신비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분들을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조교로 뽑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십계명 받았어요. 십계명. 이 십계명이 뭡니까? 창조 목적인 거예요. 십계명이 창조 목적이에요. 잊지 마세요. 예. 십계명이 뭐예요? 여기 창조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40년 딱 광야 생활 끝나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에 유언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8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두 프로그램이 나와요. 모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해라, 모세야. 네 백성이 창조 목적대로 잘 순종하면, 항상 거기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하면 그랬지만 영어나 원어를 보면 그랬어요. If죠. If. If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then 이런 일을 너희들이 혜택 볼 거다. 안 그러면 당할 거다. If then. 우리 영문법에서 나오죠? 똑같아. 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다. 그러시면서 처음 1절에서부터 14절은 복에 관한 약속이에요. 뭐냐? 창조 목적에 순응을 하면, 순종하면 너희들이 엄청 복을 받는단다? 그런.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항상 충만해가지고 남에게 꺼주고 절대로 끄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예? 이런 복을 받는단다. 그래서 if then.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if then이니까 잘 보면은 이게 무슨 칼빈주의요? 알메니안주의요? 예? 여기 알메니안주의요. 그렇죠? 조건부예요. 내 노력과 나의 의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If the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보면은 뭐예요? 알메니안주의예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있는 게 뭐예요? 숨겨있는 게 예정론인 거예요. 그 숨겨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너희들을 차출해서 내가 뭐 하겠다? 예? 창조 목적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 예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예정 안에서 지금 이 자유의지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론은 예정론 안에서 있는 하나의 부속 사상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밑에 깔려있는 그 예정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고생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디자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고생을 한 거예요. 지금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그래요. 복에 관한 약속이. 그것도 조건부에. 그런데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 아주 긴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만약에 그랬어요.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창조 목적에 다시 말하면 십계명에 불순종하면은 이 복들이 다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주로. 그래가지고요. 가정에 저주가 오고 자녀들에게 저주가 오고 물질도 저주가 와서 항상 돈 빌리러 다니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고 손 대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예. 그리고는 그 저주 속에는 자세히 집에 가서 보세요. 뭐냐면 네 백성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분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라는 저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것이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몇 장이에요? 28장에.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이 메시지를 모세가 심각하게 전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는 주님 나라에 갔어요. 모세가. 모세가 간 후에 여호수아는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들어와가지고는 사사시대는 주전 1375년에서 1050년까지, 1050년은 사울왕이 이제 왕 되는 때인데요. 이때까지 사사시대 때 보면은,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지 않아가지고 혼쭐 났다가 사사가 와서 또 좀 회복시켜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연극 무대. 이분들의 역사 속에서 창조 목적에 위배할 때 콩밥을 먹다가 회개하고 잘하겠습니다 하면 또 회복시켜주고 하는 이야기가 요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지금 무대에서 뛰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왕정시대가 됐죠. 이제 사울왕이 1050년이거든요. 주전.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첫 왕이 된 후부터 이제 다윗이 1010년에 왕이 됐어요. 다윗이. 솔로몬은 970년에 왕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다윗은 1010년에서 970년까지 40년 동안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죽은 후에 970년에서부터 930년까지 40년 동안 솔로몬이 왕 노릇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그랬죠. 창조 목적에 순응을 해라. 안 그러면 너 혼난다. 세 번이나 경고했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은 아주 훌륭한 연극 배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악역을 하는 연극 배우예요. 이분이 아주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행동을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말할 필요 없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20명이 대부분이 19명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퍼펙트한 디자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혼쭐났어요? 722년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 거기에 제국의 모든 왕들도 예수님이 다 세우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역사 무대 위에서 그리고는 남유다 왕국도 똑같아요. 20명의 왕 중에서 대부분의 왕들이 다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짓들을 했어요. 그분들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if then 만약에 if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고는 모세의 예언에 맞춰가지고 이분들이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놓고 이분들이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금식 기도도 하고 종교활동 엄청나게 했는데도요. 에? 이분들이 딴 짓은 하는데 창조 목적에는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게 그대로 지금 신약의 교회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예. 창조 목적에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586에 바벨론 제국을 불러다가 혼쭐내는 이야기 우리 다 알지요? 네. 그 후에 나라가 독립이 안 되고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제국 때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요. 이런 큰 제국 밑에서 거의 식민지 역할을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민족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퍼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에스라 때 보면요. 약간 주전 400년 때 에스라가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가서 디아스포라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귀환한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5만 명.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에스라 2장 64절에서 65절에 보면 에스라 2장 64절에서 65절에 보면 귀환한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왜요?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 알죠? 창조 목적에 위배를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로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요, 이제 우리가 알메니안주의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잘못해서 이렇다, 일본이 잘못해서 이렇다, 이제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큰 그림 속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걸 예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적 교육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 당시에도 딱 보면요. 다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이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의 그 자유의지론적으로 보면 이렇기 때문에 주후 70년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유의지론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주후 70년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거다.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래요.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주후 7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 유대인들이 이 저주를 회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사도행전에서도 강의했지만 이분들이 경험했던 다섯 가지 저주가 있어요. 뭐예요? 처음에 나라가 망한 것, 주후 70년에. 두 번째 저주가 뭐예요? 성전이 파괴된 것. 세 번째 저주는 이분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것. 디아스포라. 네 번째 저주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까막눈이 된 거예요. 그것도 저주예요. 다섯 번째는 반유대주의로 고통을 당하는 저주예요. 이런 저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특히 요새 와서는요,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 적 그리스도 그룹 중에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그룹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의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땅인데 왜 저 땅에는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고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왜 저 나라가 지금도 호모섹스가 제일 많고 저 나라가
국회를 들여다봐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저 나라가 보면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싸움질하고 있고 저게 평화스러운 곳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저주예요. 왜 이런 저주들을 저 나라 사람들이 왜 지금 받고 있는가?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보면은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주가, 이분들의 저주가 언제 끝날까? 라고 우리 한번 질문 던져보면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이 저주가 계속될 텐데 우리는 이 학생들이라고 그랬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 무대에서 구약 역사 무대에서 신약 역사 무대에서 뛰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돼요? 예?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저주 속에 있어요? 역사 무대에서?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뭘 못했기 때문에?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행동을 이 민족들이 구약 때도 했고 신약 때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왜 이분들이 이런 역기능적 활동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철저한 플랜 속에서 역기능적 교육 시스템의 플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봐라. 저 사람들 지금 무대에서 뛰는 거. 너희들 창조 목적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중요한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런 고생을 한단다라는 것을 봐라. 저분들의 역사를 들여다봐라.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 그룹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에서 뛰게 하는 조교 그룹들인 거예요. 조교 그룹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교 그룹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필요한 거예요. 예. 이 조교 그룹에 이런 모든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걸 깨달으면은, 아, 이 조교 그룹이 악하게 놀수록 이 이방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창조 목적을 깨닫게 되고 더 세계 복음화에 지상 사명에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창조 목적을 만방에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봐라 저 사람들이 창조 목적에 저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창조 목적에 저렇게 한 것을 우리 보고는 저 사람들이 무대에서 뛰는 걸 보고는 그래서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는 우리는 정신 차리자. 우리는 창조 목적대로 잘 예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저주 속에 들어가 있을 때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는 더 이 일곱 가지의 핵심 교과목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넓게 길게 높게 소화할 수 있게 돼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는 저주 속에 있는 그 저주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부를 열심히 할 때마다 우리의 영성이 더 풍성해지고 시대 분별력이 더 명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역동적이 되고 게다가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왜 하나님이 이 조교팀을 디자인하셨나? 이게. 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족속들이 이 조교팀으로 하도록 디자인하셨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해요. 조교팀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더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도움이 역할을 하는 팀이 조교팀 아닙니까? 왜 조교팀이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조교팀 없이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 없이도, 아브라함 없이도 그분들도 그냥 하나의 이방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그룹으로 해서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소수를 유대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조교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진 피조물들에게, 태생적으로 이란 말은 뭐냐면 이 그냥 말씀 속에서 그냥 이 오디오로만 듣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창조 목적 제대로 지켜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 적어놨어요. 그 오디오식으로만 배워가지고는 태생적으로 창조 목적의 그 절대성과 중요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오디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비디오가 필요한 거예요. 눈으로 봐야 되고 피부로 느껴야 되고. 그래서요, 비디오와 연극을 통해서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줘야지만 이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성을 미리 다 아시고 아예 그냥 요 조교 그룹 하나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교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비디오로 보게 되면은 창조 목적이, 아, 이게 중요하구나. 오디오로만 들으면은 그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그냥 머리로만 알게 되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끔 또는 잊어버리게끔 되어 있는 게 피조물의 뭐예요? 태생적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비디오로 이제 보여주시는 게 조교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이 비디오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네 족속이 400년 동안 어느 나라에 가서 고생하다가 나올 거다. 그래서 비디오로 보여주신 거예요. 비디오로. 그래가지고 실제로 뛴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뛴 거예요. 누구한테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알죠? 왜 뛰었나, 그분들이? 또 모세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신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에서 68절까지도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구두로 말한 거예요. 모세가 오디오로 말한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그 나머지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역사들은 뭐예요? 비디오로 보여준 거예요. 그분들이 실제로 비디오로 역사 무대에서 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조 목적을 위반할 때마다 엄청난 혼쭐을 당하는 것을 722년 586
나머지 초역에서 5대에 저주받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이분들이 역사 속에서 오디오와 비디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조 목적 학교의 뭐예요? 조교 그룹들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유대인들 보면은 참 고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 당신들 정말 수고 많았어. 당신들 고생했어. 고맙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소위 더 잘나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보다 더 크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서에서 보면 내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눈동자와 같이 이뻐한다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무대에서 뛰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한 거지, 이분들이 이방인들 99%의 이방인들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유대인들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조교 역할을 하는 팀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내가 결론적으로 한두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바울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35년에 주후 개종했잖아요. 유대인이죠. 이분이 로마서를 쓸 때가 57년이에요. 그러니까 개종하고 몇 년 후에? 22년이죠. 그렇죠? 개종 22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유대인, 자기 민족이 이 저주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다섯 가지 저주에 이 사건에 대해서, 또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이 저주들, 구약의 스토리가 유대인 저주받는 이야기예요. 제 말 동의하세요? 구약 스토리가 이 유대인들 저주받는, 고생하는 이야기예요. 이 창조 목적 때문에, 창조 목적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전해보니까 유대인들이 더 복음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더 공격하고 예수님을 더 싫어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고민한 거예요. 이분이 로마서를 쓸 때 고민한 거예요. 특히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이 교리를 깨닫고는 왜 이 교리를, 이 엄청난 교리를 내 민족 유대인이 이것을 소화를 못할까? 라는 고민했죠. 그래서 이제 9장, 10장, 11장이 그 고민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9장 3절 우리 알죠?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민족을 좀 눈뜨게 해주십시오. 내 민족 이제는 그 저주에서 이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내 민족이 과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저주 속에 있는데 지금도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보니까 내 민족이 까막눈입니다. 예.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랬습니까? 내가 지금 깨달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에 이 소중한 보배스러운 복음을 왜 내 민족이 이걸 안 받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막 덤벼드는 이야기가 로마서 9장 3절에 내 민족을 봐주지 않으시면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까지 막 덤벼드는 이야기가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9장 3절에 잊지 마세요. 근데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네 질문 맞다. 네 질문 맞아. 그런데
너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큰 창조 목적 학교에서의 이 큰 그림 속에서 네 민족을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팀으로 만든 거 너 몰라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이 조교팀은 내가 디자인한 것이고 내 주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내 철저한 주권 속에서 내가 이 조교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조교팀의 무대에서 고생하는 것, 뭘 고생해요? 창조 목적을 위배해가지고 고생을 하는 모습을 내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다. 그래서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민족을 이렇게 조교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들어놨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시오. 로마서 9장에서 그래. 야곱을 봐라. 야곱이 잘나서 그놈이 그랬냐? 실은 큰아들 에서보다 늦게 나온 둘째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택했다. 내 주권이다 그런 게. 그 다음에 그런 게. 바로왕 내 주권 속에서 너희들을 훈련시키면서 악한 마음을 집어넣었단다. 바로왕에게. 그게 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는 9장 13절에 로마서. 바로왕의 이야기는 로마서 9장 17절에. 그러시면서 이분이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에는 투기장애의 예를 들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 네. 이 투기장애의 예를 들면서도 투기장애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바울아 너 말이 많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평할 수 있죠. 이분이 불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의 불평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축 주권 사상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바울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지금 이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분이 이것을 딱 깨닫고는 바울이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요. 그러면서 아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렇게 완악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또 뭐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하,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 전 나쁜 왕들, 네로 왕이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나쁜 짓 하는지도 내가 알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황제야 내가 욕하면 안 되겠구나. 저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도구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왕들 나쁜 놈이지만 그놈들 하나님의 허락하여 디자인 속에서 임명돼서 움직이는 놈들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아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네가 그 왕들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 하나님께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다 라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요? 이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큰 디자인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예정적인 디자인을 보지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앞서요. 알메니안주의가 앞서요. 예정론이 앞서요. 그렇지만 알메니안주의도 꼭 거기에 따라와야 돼요. 예정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알메니안주의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을 우리가 오늘 배워서 이제 내 삶에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아바팀들 훈련시키고 하는데 왜 내 자녀들도 골치 아프게 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 몸에 병도 있고 왜 이렇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뭐가 잘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됐을 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예?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바울처럼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항상 이 삶을 어려우나 좋으나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상고시대 이 시각의 변화가 와가지고요, 지금 이 상고시대 지금 이 지금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고들을 우리가 딱 보면서 읽을 줄 알고 내가 이런 상고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것도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더욱 지혜자가 되고, 지혜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그래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 상고시대에 이 지혜자가 되면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이 창조 목적 학교가 거의 끝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끝나기 전에는, 이분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고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것을 점령하는 이런 지혜자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오늘 서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조교 그룹인 것을, 이 조교 그룹은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대의 연극 배우로 보여주는 그룹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정적으로 이 조교 그룹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 프로그램대로 이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항상 창조 목적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그 저주를 받아왔던 구약의 2000년 역사, 신약의 2000년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섭렵했습니다. 주여,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졸업할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우상화하면 되지 않고 우리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여러 가지 시리즈를 공부할 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여 우리에게 이제 날로날로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많이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송을 하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며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에 숨겨진 이 신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서도 항상 흘러내려감을 체험하며 고백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고백하며 이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어려운 때나 즐거울 때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만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주권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깨닫게 하는 복의 도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권을 깨달은 우리들은 항상 전천후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변의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요 이 주권 사상으로 무장케 하셨소. 우리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지하심과 통제하심과 이끄심과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그 스케줄 속에서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함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끊임없이 간섭하심과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 특히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끌게 하심과 지혜를 베푸심이 분별력을 베푸심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